네, 선생님, 오늘 천중사랑에 나오신 진행자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불법 건축물, 특정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을 때 네. 반지하가 있거나 아니면은 외부로 나와진 우리가 일상생활,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진행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복도나 층계가 네. 있는 곳에 비가 들이치면은 우리가 걸을 수가 없어요. 눈비가 들이쳤을 때 거기가 미끄러워서 너무 위험해서 그거를 비가 쏟아지거나 해서 침수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위에다 덮어놓는 렉산 아니면은 그뭐 렉산과 비슷한 뭐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거나 했던 경우를 전부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철거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징벌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벌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집행벌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렇죠. 집행벌적인 제도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다섯 번 정도만, 네. 1년에 한 번씩 다섯 번 정도만 내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무마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이제 그걸 가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서류상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는 표시는 있지만 벌금을 계속 내는 거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2019년 4월 23일 이후에는 이 강제 이행금을 1년에 두번 내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다섯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거를 시정할 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시정이 되는 문제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시정이 될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BPL을 지하가 있는 집에서는 BPL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명령을 이행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이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거기가 공기도 안 들어가고 창문도 없고 예. 창문이 있는 경우 아주 작은 창문이 있다거나 지하로 내려가면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하라는 공간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힘든 곳인데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습기가 많이 차고 우리가 이제 우기가 지나거나 아니면 건기에도 불구하고 엄청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지하고 그렇죠. 하수구 냄새 나고 정화조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기는 거의 사람 살기에 최악의 조건의 집이 바로 지하층입니다. 네. 반지하층도 있고 완전 지하층도 있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공간에 비가 만약에 와서 이렇게 보호장치, 렉산이라든지 유리로 막지 않았을 경우에는 침수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겨우겨우 거기서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않은데 거기에 비까지 쏟아져서 잠긴다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나요? 그렇죠.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 지하층에 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치수가에서는 물막이 공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물은 막아주면서 위에서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위에 천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천정에서 쏟아지는 물이니까 이건 그렇죠. 뚫려 있을 경우니까 네. 그냥 길에 가다 우리가 우산 안 쓰면 쫄딱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물이 차올라서 50cm에 1m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갈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에 엄청 많은 양의 물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털어내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담당자의 의견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하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뜯어버리게 되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실을 못해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비가 들이치는 것도 문제고 물이, 그러니까 비가 들이친다고 그걸 감수를 한다고 해도 밑에 층으로 이게 다 침수가 돼서 집이 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정리하셔서 집을 완전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이거를 사실상 철거를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 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제 결정 짓는데 커다란 요소는 공시지가예요. 여기 공시지가가 세요. 동네가 도로변이 그 바로 코앞이라 공시지가가 세기 때문에 세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적발한 때가 아닌 그 이거 지어진 때로 계산해서 그거는 한번 해봐라. 그거는 예, 발생년도 조정이라고 하는데 예. 발생년도 조정은 네네네. 선생님 뭐 얘기를 듣고 오셨지만 그게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발생년도 그래요? 조정을 하면 네네네. 선생님이 이제 언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단속 시점이 아니라 네네. 발생 시점에 따라서 불법관점을 연도를 계산해요. 예예. 그럼 이행관계가 많이 줄어드시겠죠. 사실상 그쵸, 그렇지만 그쵸.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을 해드리면 다른 분들도 다 해드려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해드릴 수도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만 해드리면 다른 분들 그걸 다 요구해요. 다 일어나. 이거 발생연도를 해도 그러면 제가 일을 뭐 이게 선생님 발생연도 조정 따지는 게 문서 하나 만드시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불법으로 돼 있는 가구가 서대문의 정도는 몇 집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4천 건 정도 돼요. 아, 다 죽어가네요. 진짜 네. 홍제동, 아니 서대문구에만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4천 네, 건? 네, 4천 건 정도 돼요. 선생님 제가 맘먹고 잡았으면 이거의 3배는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러지 옆집은 똑같이 지어 있는데 하나 한 푼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제가, 너무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찾아 다니면서 단속을 하진 않아요. 네네네. 저도 홍제동 담당이 저 하나 이제 제가 홍제동을 도다니면 단속을 못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저는 담당으로서 민원인한테 또 회신을 해줘야 돼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그때 거기랑 열키는 바람에 타켓이 된 거예요. 뜯고 다시 하는 순간 또 민원 들어와요. 그러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겠죠. 어차피 뜯고 다시 씌우시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뭐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신고한다. 이 사람 또 신고해요. 100%. 그러겠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게 도도리표 계속 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매매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철거를 하고 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네. 저도 이제 뭐 철거하시고 원상복구 이건 사실 무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복구 하신다는 생각 마시고 지금 뭐 어차피 매매를 하시든 저기 하시면 이행관계금 납부하시고 어떻게 매매로 해서 풀어나가셔야지 방법이 없어요. 매매가... 눈이 간다 헐어버리고 매매하면 누가 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또 네, 정말 잘 들었죠. 이 네. 공무원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 맥산을 철거하고 나면 불법 건축물을 이행을 저희가 제거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쓸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의도는 또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공무원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집어서 나가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얘기 중에 나온 거는 지금 이게 형평성의 논란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공평해야 된다. 근데 불법 건축물이 과연 공평한 건가? 저희는 참 궁금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빌라나 단독주택은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건물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고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랜 세월에 그 집에 비가 새고 누수가 된다면 조그만의 수선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과 저 집과
또 다른 집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형평성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불법을 저지른 집은 똑같이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신고를 했을 예. 때만 그 건물을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바로 옆집, 그렇죠. 바로 뒷집. 아무리 공무원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현장에 나왔을 때 반드시 보이는 바로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 집만 불법 건축물로 확정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받고 있다면 과연 이거는 형평성의 논란을 그렇죠. 잠재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저기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행 강제금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걸 감면해 주지? 그러니까 현장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수리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행 강제금이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최초에는 5년만 내고 더 이상 안 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발생 연도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예. 방송에 공무원 얘기에서도 나왔죠. 발생 연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불법 건축물을 2024년도에 발견을 했더라도 이게 만약에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하면 네. 그 70년도에 만들어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내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감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집들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신축한 것처럼 공시지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으니 이거는 당신네들도 그걸 알고 요청한 당신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의 논란을 넘어서 공무원들의 그 일에 대한 열정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네. 굉장히 문제가 이거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들거든요. 예, 구민들의 삶, 팍팍한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거는 충분히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살아가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건데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택이 많은 서대문구 이쪽에서도 또 불법 건축물이 많은 이 동네에는 절대로 감면을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대문구의 4천 가구가 불법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 불쌍한 4천 가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정자분들께서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그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 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4천 가구를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시면 4천 가구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4인 가구라고만 쳐도 네. 네. 그게 4천 가구 4, 4, 16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이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굉장히 적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지금 2024년도에 신축한 걸로 확인돼서 돈을 내게 되면 1년에 몇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좀 피하려고 막았던 그곳 때문에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고 큰 있습니다. 돈을 내고 있으니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더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벌금을 좀 덜 걷어가는 걸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명섭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듣고 와서 또 다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예. 이 불법 건축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불법 건축물이 왜 정말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아니면은
이 불법 건축물이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니요. 혹시 선생님 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은 이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1968년도에 김신조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북한에서 공작원 31명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1, 2일 사태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대한민국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전시체제에서 서울 시민 350만 명을 대피시킬 방공호를 반드시 만들겠다.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에 1970년대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곳에는 반드시 예, 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200제곱미터만 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만 넘는 곳이라면 반드시 반지하 방공호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문화가 됩니다. 법적으로 명문화가 돼서 네. 모든 건축이 이제 방공호 아니면 지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 지하는 창문이 있겠습니까? 창문이 없겠죠. 전혀 없죠. 숨어야 되는 곳이니까. 네. 우리는 전쟁을 피해서 몸을 숨겨야 되는 곳이고 빛이 새어나가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 지하는 전혀 사람이 살기, 사람이 꼭 위험할 땐 살아야 되지만 일상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하수구가 내려가는 물길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전혀 없었을 거네요. 아무것도 상하수도 시설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을 만들게 법적으로 시행이 돼서 계속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네. 지어왔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이 전부 다 이제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 중심 정책, 예. 일자리 쏠림, 예. 이촌 향도 현상으로 서울 특별시와 서울 근교 수도권은 인구 유입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이뤄졌겠죠. 고조됐습니다. 네. 네.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 땅은 적고 사람은 많고 아니 살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는 판자촌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 산 위로 막 꼭대기로 다 올라가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네네. 사람들이 거의 기거하고 이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1970년도 법에 따라서 반지하를 만들었던 이 주택들이 이 지하를 임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주인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하실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거죠. 지하실 임대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975년이 돼서 건축법 개정으로 아예 예, 반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거주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지하, 무슨 지하 전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정을 예. 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구청이 묵인해서 그 건축법이 개정이 된 게 1975년이네요. 그래서 합법화해서 반지하가 생겼습니다. 아, 네. 정부와 구청이 이를 계속적으로 묵인을 했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묵인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묵인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개정해서 합법화를 해버리자. 합법화 네, 합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그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받아먹고 전세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지하에 대한 이런 우리는 규제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지하나 지하에 대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거나 그렇죠. 지하를 파서 뭐 지하실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딱 법에 나오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더 파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실을 계속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은 4층까지만 허가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하를 만들어서 5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하를 만들어서 5층을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그전에는 계속 반지하를 만드는 게 건축법이었기 때문에 반지하 없는 집이 없었고 그렇죠. 지하 없는 집이 없으며 그 후에는 반지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양성화시키는 그런 법이죠. 계속 반지하를 만들었을 때 이 반지하는 쳐주지 않는다. 네.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건축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반지하를 만든 4층 건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들이 반지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데 이 반지하라는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수관이 없고 반지하에 하수구가 사실은 역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화조도 역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공간인데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건축 허가를 신축 당시에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이 건축한 사람들이 시공사들이 반지하를 만들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살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반지하에 사람이 안 살았을 때는 물이 침수되면 침수되는 대로 물을 뽑아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위에다가 이렇게 렉산을 덮거나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만든다거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가림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되려 반지하가 살아도 사람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1975년도에 그런 법률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법화가 되니까 그때는 아예 이제 집을 지은 다음에 바로 그냥 신축한 후에 바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렉산으로 덮고 유리로 막고 하는 해서 비가 안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에서는 허가가 나는데 현재의 건축법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구의 잣대로 계속 이렇게 변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지하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옛날에 2층 집도 보고 그러면요. 꼭 지하 방공호가 있습니다. 방공호 네. 선생님도 보신 적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아주 지하를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지하에 탁 내려갔을 때 아마도 지하실 있는 집을 본 적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 혼자만 사는 집에도 반지하나 지하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 공간에는 뭔가 잘 숨길 수 있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굉장히 좀 넓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생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안했으면 이런 걸 많이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불법 건축물이네 특정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법을 몰라서 우리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 지금 처해진 이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무줄 잣대를 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옛날 건축법을 따져가면서 왜 이렇게 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고 이런 건축물을 허가해 준 후에 벌금을 내게 한다는 자체가 법을 지키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법을 지켰더니 벌금을 내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벌금을 매길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송창식의 한 번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올해는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졌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있는 집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지하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지붕에 씌어져 있는 넥산이 불법이라고 그거를 걷어낸다면 그냥 그 집에 비가 쏟아져서 그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우와 함께 폭염도 심한데 지금 이 폭염으로 또 그렇게
비 피해가 폭염의 피해가 많은데 그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붕을 없애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다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관련 이제 주민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네.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지금 주택가에서는 인력이 적고 일이 많으니,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누가 잘못하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 우리가 이제 같습니다. 만들어진 원인을 찾아봤더니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했던 건축사나 건축주가 잘못인지 아니면 법이 잘못이었는지 저는 잘 지금 이해가 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아세요? 네. 이런 어려움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인구 20만 명만 넘는 공간은 전부 이런 법령이 있었잖아요. 지하를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이런 억울한 시민, 국민들이 진짜 많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겠어요. 엄청 그러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뭐, 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분들이 뭘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표를 먹고 사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민원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 너무 진짜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어쩌라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계속 민원을 내니, 작년도 전 국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조정, 아니면 그 불법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계속 올렸어요. 네. 올려가지고 이게 시행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아쉬운지. 네. 솔직히 저는 그법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국회에서 임기 만료되면 그 법안이 없어지는지 모르고, 올해 잘 이렇게 이게 이제 뭐 합법화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있을 여러분들 걱정하지 거다. 마시라. 많은 네.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네. 폐기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에 질세라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님 분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 국회 그 민원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가 5개나 됐습니다. 네, 네. 이런 특정 건축물이라고 명명하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사실은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이런 그런 불법 건축물인 부분도 있겠죠. 물론 문제가 있는 데도 예, 있겠지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합법 건축을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곳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을 5개나 발의하였습니다. 선생님,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아시는 예, 부분 있으면은. 그중에서 대표 발의하신 남인수 국회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승인, 서민재산권 보호법을 내놨습니다. 네, 서민재산입니다. 서민재산 보호해야 됩니다. 네, 서울 송파구병이고요. 7월 23일 날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없이 건축,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그런 주거용에 대해서는 합법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330제곱미터 이하의 예. 집들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다가구 단독들이 거의 그게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안을 계속 낸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의 이거는 염원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금 꼭이 시대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런, 있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불법 건축물 비용을 1년에 한두 번 몇백씩 낸다면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살기에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 경기도 참 어려운 시점에 밥값도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두 배로 오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벌금까지 내고 산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모든 이 법안이 잘 다 통과되고 이게 이제 뭐 재산권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한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이거는 아직 우리는 지금 서대문구에 그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이 주택이 4천 가구인데 그 관리 안 되고 있는 가구는 아마 이거의 10배는 넘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 9만 4천 건이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십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에서 신고하지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수많은 집들이 대기자입니다. 네.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되 또 법이 또 만들어져서 이런 경우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해결을 반드시 그러니까 해결을 봐야 돼요. 민원이 있는데 잠깐 넘어가고 고개 넘어갈 듯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아주 이 불법 건축물의 시작이 언제쯤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시간이 지금 예. 43분 정도 되었어요. 아직 네. 10분 정도 더 얘기하시고 노래 틀면 맞거든요. 아, 10분 정도 알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발하는 이 담당자의 말 속에서 이 말씀 그렇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벌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 네. 힘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구청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도움 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럼 헐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헐지 말라는 거예요. 헐지 말라고 구청 직원이 대려 말을 합니다. 만약에 헐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아예 떨어진다고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불법 건축물 가시설되어 있는 이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침수가 되고 이 집안으로 물이 들이친다는 걸 명명백백히 이 담당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고 이 담당자 하는 말 중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으면 세입자를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 들으셨죠? 예. 세입자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하자 비가 새서 누수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집수리를 받거나 고칠 수 있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입자도 못 들어오고 대출도 못 받고 집수리 할 때도 도움도 못 받고 그 모든 서민들이 누려야 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불법 건축물의 낙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뭐냐면 그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집은 불법 건축이 돼 있더라도 불구하고 나라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집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도장이 딱 찍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뭐 수리비 반 지원 뭐 그다음에 침수 네. 지역 이렇게 피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면서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적발을 해서 네 벌금을 물리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를 못하는 게 못하면서 벌금만 물리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고 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이 예, 제가 이 집을 살 때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을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해서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이 오래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알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집을 구매했는데 몇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이 나오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뜯어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을 뜯어내면 너네 집은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벌금만 내라. 그것도 한 번, 두 번, 다섯 번 내는 게 아니라 평생 내라. 이런 게 말하는 거는 정말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옆집은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나 되는지 그거는 그냥 너 죽어라 그렇죠.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참 지하의 창문도 제가 보니까 아예 지하거든요. 요 창문도 요만한 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용하는 1년 비용이 뭐 700인가 600인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정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지하에다가 물건을 넣어놨다고 벌금을 내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넣어놨다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또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다 퍼냈음에도 불구하고 짐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600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어떤 누가 불법 건축물인 거를 확인하고 삽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끊어줘요. 네. 끊어주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하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지 불법 건축물인 줄 알고 샀을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방송의 얘기인데 건축법이라는 게 아까 보니까 저희가 저기 1970년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때는 합법이었죠.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불법인 게 말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어떤 재판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게 그 앞전의 법에서는 벌금을 덜 내게 된다면 현재의 법에 아닌 그 전에 대한 법으로 상향한다는 말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의 건축법에서는 합법인데 지금은 불법이었으면 그 예전에 있는 법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불법이 그때 아닌 건축법을 거죠. 따라서 왜냐하면, 집을 지었고 그쵸. 이게 인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현재 집을 지은 게 아니고 20년,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물을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이고 그때는 민원이 들어와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근래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거는 어떤 잣대로 막 고무줄 잣대로 갖다 대는 건지 참 생각보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재밌는 웃기는 이야기를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네. 건축 관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몇 백만 원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면서 건축사랑 예. 함께 이제 네. 그 건축사를 고용해 가지고 그 일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네. 1년 내내 했죠. 그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확인도 네. 하고 뭐 아, 그러니까 직접 그 사무실 가서 한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알았는데 그 2015년이 지난 후에 몇 년 있다가 저희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그때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몰랐으니까 못했거든요. 불법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거의 90% 이상은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수조사라도 좀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아예 합법화 해주시면 서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알아야지 신청을 하고 알아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그 누구는 아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합법화 했겠지만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못하지 않았을까. 그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나와서 양성화하라고 서류를 보내준 집은 해요. 그렇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제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지금 지하가 있는 집들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잖아요. 방공호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70년대 건축법을 배우고 집을 지었던 분들이 바로 10년, 20년 내에 돌아가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을 한 3, 40년 짓게 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 이분들이 건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나는 반지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건축법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가림막 정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축한 사람들이 다 불법인데 일부러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희가 건축사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었어요. 당신은 네네. 왜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죠. 그랬더니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옆집하고의 그 거리 뛴 거는 제대로 50cm 뛴 게 맞냐? 그랬더니 그거 안 지키면 집 못 지어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들어가서 벽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0cm 안에서 자기가 인부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선하고 가는 그 대지 경계선하고 건축선은 반드시 50cm 이상은 이격이 돼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와도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에 얘기하는 그 모든 법들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 굉장히 큰 그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네. 이 예전에 얘가 발생한 원인과 이유를 다 밝혀가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국민들의 생활과 생활 안전 그다음에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그 누군가의 그 반대와 이런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잘 이뤄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무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정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또 서민들의 눈물이 얼마나 가슴 맺힌 한 맺힘 같은 소리일 건지 정말 저희가 대변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안 들어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같이 사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피해, 같은 그 희생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빌리 조엘의 아니스트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